그래서 수면도 장애가 오니까 잠도 못 자고,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식욕도 떨어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중원 씨는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가였다. 그런데 올해 초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차오르는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병원을 찾았을 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병명은 제한성 심근증이었다. 이 환자는 병 자체는 제한성 심근증이라 그래서 유리분이라는 단백질이 심장에 침착이 돼가지고 심장이 딱딱해지는 병입니다. 주증상은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차고요. 2007년부터 증상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화장실을 다녀와도 숨이 찰 정도로 아주 심한 3기 정도의 심부전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건 왼쪽 사진. 이중원 씨의 경우 이미 정상인에 비해 심장벽이 2배 이상 두꺼워져 있다. 제한성 심근증은 진단 후 대부분의 환자들이 2년 내에 사망하는 무서운 질환이다. 예, 유전분증 자체는 제한성 심근증이기 때문에 심장이 아주 딱딱해져서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 약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심장 이식만이 궁극적인 치료가 되는데. 이중원 씨 부부에게 유일한 희망은 누군가의 장기 기증으로 심장 이식을 받는 것.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남편을 보며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것뿐이다. 제가 상당한 그 새로운 생각으로 삶에 더 매진하려는, 그리고 예전과 달리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아직은 더 활동하고 싶은 그런 그 잠재력도 있고 어느 정도 능력도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변 친구들도 아쉬워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힘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5시 반에 출발? 며칠 후? 아, 출발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들어가나? 6시쯤 들어가나? 병실로 오시라고 해야겠다. 이중은 씨의 담당 주치의가 급하게 통화를 하고 있다. 그럼 8시 돼야 되겠네. 심장을 기증해줄 기증자가 나타난 것이다. 환자분의 상태가 어떻게 나빠지거나 그러면. 기쁜 소식은 곧 이중원 씨에게도 전해졌다. 6시쯤에 시작할 거예요. 한 달도 참았네. 오랜만에 이중원 씨의 얼굴에 웃음이 번진다. 하루하루 병색이 짙어지는 남편을 보면서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아내. 그래서일까 기쁜 소식에도 눈물이 흐른다. 잘 견뎌준 남편이 고맙고 함께 기다려준 아내가 고맙고, 수술에 대한 걱정과 함께 부부의 마음에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수술 준비에 들어간 이중원 씨. 하지만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현재 심장 자체가 완벽하게 혼자 뛰는 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수술장에서 열어봐서 환자 심장 상태를 확인하고 적출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환자가 수술장에 내려가서 준비 시작하는 거죠.
7시 20분. 그런데 수술장에 있어야 할 이중원 씨가 아직 병실에 있다. 심상치 않은 표정.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현재 심장 상태가 아프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상태의 심장을 뇌사자라 해서 지금 기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를 적응시키기에는 의학적 판단에 옳지 않다고 하신 것 같아요. 예측하지 못한 드라마가 더 큰 감동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결국 이중원 씨가 눈물을 보이고 만다. 기증자의 심장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이식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기다림이 절실했던 만큼 절망의 깊이는 더 깊을 수밖에 없다. 심장 이식이라는 유일한 희망을 잡기 위해 부부는 또 얼마를 기다려야 할까? 2008년 7월 말 현재 이식 대기자 수는 모두 17,759명. 이들에게 장기 이식은 삶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신부전을 앓고 있는 이중원 씨는 이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보는 사람 모두를 안타깝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8월 19일 이중원 씨 가족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8월 26일 일반 병실에서 이중원 씨 부부를 다시 만났다. 식사를 하려고 준비 중인 이중원 씨. 이중원 씨는 지난 8월 19일 뇌사자의 심장을 기증받아 그토록 기다리던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2월 초 병원에 입원한 이후 처음으로 식사다운 식사를 하는 그다. 수술 이전에는 먹는 게 식사량이 나오면 2분의 1,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식사량도 더 늘리고 체력도 보강을 해야 그 건강을 되찾는다 그래서 제가 수술 이전의 식사량보다는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노력도 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처음엔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누워서 자고 밥을 막 먹는다는 게 제가 막 보다가 되게 꿈인가 생신가 막 그런 마음도 들고 근데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런데 고마운 분의 뜻이 없었다면 저희가 아직, 아직도 병마에서 지금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온 기분이라 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밖에 없어요. 감사해야 되는 마음밖에.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는 부부. 기증자와 그 가족들이 있어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기적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증자 가족들의 오픈 마인드로 베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기까지의 거기에 대한 감사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증자 가족분들의 그런 마음이 아니면은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는 거니까요. 결국은 암울한 생활로 지속되다가
일정한 삶을 살 뿐인데 그걸 세